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캐나다의 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아가라 폴스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 온다. 잠시 눈 오는 거 구경해 보실까요? 오늘은 보쌈을 해서 먹으려고요. 먼저 돼지고기를 삶을 준비를 합니다. 적당히 부은 물이 담긴 냄비에 양파 1개, 파 조금, 마늘을 넣어줘요. 된장 한 스푼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넣어줍니다. 거기에 빛깔을 낼 간장 2스푼, 감칠맛을 낼 설탕 한 스푼을 넣어줘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조금, 후추를 조금 넣어줍니다. 수육을 한 40분 정도 삶아줘요. 삶을 동안에 보쌈 무생채를 만들 건데요. 물을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싸서 랩을 돌돌 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대서 시도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쌈 무채를 만들기 위해 무채를 썰어줘요. 너무 얇게 써는 것보다 좀 더 굵게 썰어주면 아삭아삭 맛있어요. 다 썬 무채를 볼에 넣고 소금 조금, 물엿을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물엿에 절여야 보쌈 무채 맛이 나요. 그동안에 보쌈이 잘 삶아졌어요. 잘 절여진 무채의 물기를 제거한 후에 고운 고춧가루를 1스푼 정도 넣어줘요. 장갑 낀 신랑이 쪼물쪼물합니다. 파 조금, 마늘 반 스푼 정도 넣어줘요. 색이 안 빨개서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줬어요. 참기름 적당히 넣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맛이 부족해 액젓을 조금 넣어줍니다. 담기 전에 맛을 봤는데 진짜 대박 맛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로 통깨. 잘 삶아진 수육을 썰어줄 차례입니다.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잡내도 나지 않고 맛있게 잘 삶아졌어요. 이쁘게 썰어줍니다. 사실 처음으로 실패 안 하고 잘 삶았어요. 예전에는 삶았을 때 되게 퍽퍽하고 잡내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보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짜란! 예전에는 이런 커피 머신을 썼거든요. 저희가 예전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사실 쓰고 있는데 얘가 밑에가 약간 녹이 점점 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5년 정도 썼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스팀기도 있어가지고 카푸치노까지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 머신이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신랑이 이것저것 뒤져본 다음에 평점이 제일 좋은 곳으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딜롱이? 여기 컵 올려놓는데 있는가 보다. 응, 컵 따뜻하게 만드네. 예쁘다.
여기가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켜고 어디가 전원 버튼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불이 딱 여기 전원 버튼 하나 있어요. 하나씩 전원 버튼 들어. 켜고 이렇게 깜빡깜빡. 얘는 카라멜 시럽을 넣었어요. 커피 위에는 시나몬 가루 뿌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